안녕하세요, 토큰TV입니다. 와, 저희 오늘 캠핑 나왔는데요. 요즘 아주 비를 몰고 다니네. 오늘 퇴근박으로 왔는데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으로 보이는 곳은 강이거든요. 저희 오늘 원주의 문막교로 왔습니다. 연화소 공원. 제가 작년에 원주 쪽에 촬영을 왔다가 잠깐 와봤던 곳인데 와봐야지 했다가 오늘 퇴근박으로 왔습니다. 저희 오늘 간단 모드로 세팅했어요. 노지라서 어닝사이드로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비가 와서 이쪽으로 살짝 경사를 줬더니 물이 떨어져요. 근데 물이 바닥에 튀어가지고 지금 설거지통으로 임시로 대놨습니다. 아, 목 말려고 여기 떠 마시는 거. 그거 또 마셔. 컵만 갖다 놓고 먹으면 돼. 아, 오, 좋네. 어닝 사이드 월 쳐놨고요. 화장실 템프도 쳤습니다. 여기 혹시 불났어? 불났는데 지금? 이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일단 제가 들어가서. 아빠 좀 이따 119 온 거 아니야? 이거 저희 알리에서 샀거든요. 접이식 바베큐 테이블 케이스랑 뭐 불판까지 해갖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까지 해갖고 다 포함이고 17,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알리가 보면 막 2만 얼마대도 있거든요. 금액대 잘 확인하시고 만원대로 떨어졌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짜리라서 완전 가성비 대박입니다. 그냥 노지나 이렇게 간단 모드로 가서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좋아. 어쩌다 기둥 치면 여기서 씻으면 얼마나 좋아. 배수대가 바로 옆에 있었네. 그래, 아빠 오늘 설거지 했었네. 와, 우리 말하는 소리 들릴까 모르겠다. 비가 많이 와갖고. 근데 이 와중에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아, 분위기 너무 좋아. 대박인데 분위기? 아빠, 괜찮아. 근데 너무 웃긴다. 나 비 오면 입으려고 노지 갔다는 거.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지금 이거 화장실 텐트인데 방수가 안 돼갖고 안에 아까 소위가 들어갔는데 비가 세요. 그래서 소위 우비 아주 급하게 덮어놨어요. 방수가 안 돼가지고. 나 아까 놀랐어. 해바라기 번호 들어가겠다. 해바라기 번호 들어가요. 그렇게도 쓰던데 밑에다가 해바라기 번호 올려놓고 레벨로 놓고 맞아. 그러면은 소희야 뭐? 고기 어때? 맛있어. 고기 얼마큼 맛있어? 많이. 우리 소희는 어쩌면 마지막 캠핑일 수도 있겠다. 이제 계약하면 삼겹살을 좀 얇게 썰어와가지고 금방 익어요. 대패보다는 조금 두껍고 일반 삼겹살보다는 얇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썰어왔습니다. 소주 드시는 분들은 완전 난리 나겠는데 오늘? 비 오는 날 노지에서 맛있게 한 입 하세요. 아빠 주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엄마 없다. 맛있어. 응. 한입만. 맛있어? 그럼 나 이거 주라. 엄마 한입만 먹어. 맛있다. 지금 이 분위기는 돈 주고도 못 사. 분위기 진짜 좋다. 와, 삼겹살 진짜 맛있다. 얘는 지금 분위기고 뭐고 이게 맛있어. 옆에 봐봐, 소야. 와, 무기 달린다. 소희 이제 배가 찼어? 아닌데? 아직도 마크 있는데? 여기도 확실히 유명한 노지라서 그런가 각종 카라방 캠핑카에 집합소네요. 아까 카이트 있던데? 맞아, 카이트 저기에 카이트 360도 있던데? 똑같은 360. 색깔 다른 거. 내일 아침에 구경 가야지. 완전 색깔 똑같았어, 그지? 골드야.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뒤에 창문 두 개 달린 거. 아, 지금 두 개 달린 거야? 뒤에 창문 두 개 달린 거. 미니언즈 에디션이고 어닝이 위에 달려있어. 아빠 가거리면 인간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아빠, 어? 아빠가 소이 배불러 해봐. 소이 배불러? 아니, 내 아직도 먹고 있는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물어보래? 어? 이유가 뭐야? 아빠, 얘한테 왜 그래? 너치야? 찌찌퐁. 따라하지 말래. 알았어. 많이 먹어. 어이구. 맛있다. 소희가 아까 조금 전에 싸준 거는 녹화를 안 해가지고 소희가 싸준 거면 나가겠다. 우리 이거 잘 드실 것 같은데? 어. 여기 왠지 갈비도 거먹고 뭐 이것저것 거먹기 좋아. 내 생각에 왠지 우린 해바라기만 어울릴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게 요렇게 좀 레트로 분위기로 좀 거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 괜찮아 근데. 어. 근데 두꺼운 거리 고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근데 우리 원래 삼겹살 할 때 좀 약간 이렇게 썰어오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삼겹살은 약간 식은 밥이랑 궁합이 좋아. 아빠 이거 싸 먹어봐. 응. 밥은 아빠 진심 맛있어. 아빠 이거 밥 좀 먹어. 진짜 맛있어. 아빠 밥을 여기다 싸 먹어. 그리고 맛있어. 거짓말 안 해요. 이번에 진짜거든. 이번에 진짜거든. 엄마, 이놈 작아가 이거 작아 이거 나와준다. 추우지도 않은데. 안 추워? 다 먹고 판을 빼냈더니 난로가 됐어요. 엄청 따뜻해. 대박. 잔이 없어. 잔이 없어. 잔 바로 뒤에 있어. 카라반에.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원래. 맛있다. 나이스. 우! 나 기도까지. 우! 아, 엄마, 엄마. 비 오고 있어서 불은 안 나갔다. 야, 너 어디 갔어? 죽진 않고 따. 잠깐만, 잠겨. 나 진짜 노래도. 졸깃해. 엄마 가고 싶어. 너무 무서워. 우리 소희는. 우리 소희는 졸깃해. 아이고, 또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다고. 이렇게 무서울 때가. 지금 애봉님하고 아이들은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의자들도 가운데다 접어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싹 정리 마쳤습니다. 고기 거먹고 남은 숯은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처럼 사용할 수가 있네요. 이게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다 보니까 난로보다도 더 따뜻해. 옆으로 열이 좀 오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열이 오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완전 피난민 캠핑. 아까 전에 소희 저기 화장실 텐트 들어가더니 여기 비가 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웃기네 지금 생각해도. 우와,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잠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완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이렇게 하니까 비 오는 게 보이네. 야, 무슨 천장에도 비 새는 집도 아니고. 진짜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가까이서 말해야겠다.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것 같아. 야, 지금 이 와중에 전면창 예쁘네요.
하이트 360. 봄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숨멍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굿나잇! 뿅! 뿅! 어이, 깜짝이야. 체크! 저희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원주 문막 연화소 공원인데요. 어제 비가 와서인지 아침부터 아주 안개가 잔뜩 껴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카라반들 많이 세워져 있네요. 캠핑카랑 차박으로 해서 많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는 강. 알박기 같은데 어제 비바람에 날아갔나? 아주 난리가 났네요, 여기. 그리고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동지를 만났습니다. 카이트 360 골드. 실내를 무릅쓰고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겉모습만 좀 보고 갈게요. 화성센터에서 뽑으신 것 같은데 똑같네요. 오, 이렇게 콩지하우스. 이거는 미니언즈 에디션이죠. 뒤에 창문 두 개 있고 옆에 창문이 더 커져 있는. 종류별로 많이 또 있네. 지금 저쪽에는 차박팀 진짜 멋지게 세팅하셨네. 안개가 너무 멋지죠. 저쪽이 이제 연화소 공원 내려오는 입구거든요. 저 딱 입구 올라가자마자 편의점하고 식당들이 있습니다. 뭐 순두부집하고 곰탕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막 다이소부터 해서 편의시설들이 잔뜩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짜 밤새 내렸어요. 저희는 어제 저기 끝쪽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안에 또 텐트가 있어. 주인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희 카라반 아까 거랑 좀 똑같죠? 막장 모습이고요. 어저께 여기 비 꽉 찼어요. 지금 밤새 내려가지고 비도 꽉 차고 여기도 이렇게 때려 부셔. 아침부터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물은 좀 빠졌네요. 어젯밤에 잠깐 보고 와 이거 아침에 밥 못 먹겠다 했는데 다행히 물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텐트에서 바로 보이는 풍경. 배가 좀 위치가 바뀌었다? 움직였어. 그치? 무서워 이씨. 저 왜 움직였어 배? 어제 지붕 샜잖아. 맞죠. 해바라기 번호 넣으려고? 긴소이. 잘 잤어요. 어제 그거 빼고 해바라기 번호 올려가지고 여기다 냄비 올려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라면 한 입, 풍경 한 입, 이렇게. 한 칸 먹을까? 한 개만 빼봐. 이거 레벨로는 완전 어? 다용도야. 됐다? 됐다. 오, 굿, 굿, 굿! 비가 옵니다. 비가 또 옵니다. 라면 넣을 거야. 이제 나올 준비들 해. 물 탈탈 끓어서 넣어야 돼. 계란 갖고 걸. 안 가져왔어? 소희야. 라면 먹자. 비 떨어진다. 빨리 들어와. 맛있겠다.
빨리 와, 밥 먹게. 구덩이랑 구덩이는 다 밟고 다녀. 소희야, 빨리 와, 밥 먹게. 맘마 먹자. 귀엽지? 여기 호박이 좋아. 거봐. 왜 또 싫은데? 왜? 나는 쓴 맛 괜찮다. 난 매운맛이 너무 좋아. 응? 오리. 오리, 엄마도 봤어. 눈도 좋네. 오리. 지금 그 바다에 서 있는 거북이야. 이렇게 되게 뭐가 타이 맨다여 있었어. 못하여 있었어. 이거 거북이 같아. 거북이야. 오, 안에 깊어. 안에. 면 별로 없어 보이잖아. 들어가니까 막. 우유 줄까? 우유 줘? 어디 대고? 뜨거워. 아니, 아니야, 붙지 마. 소희, 우유 먹어요? 배도라지 먹어요? 배도라지 마. 이거? 응, 나 맛있어. 근데 맛있다. 다 떠야 했는데? 오, 여기도 배가 보이고. 야, 여기 낚시하면은 뭐 좀 잡히려나? 우리 소희 또 궁금증 돋았네. 저쪽으로, 옆으로. 타고 싶었는데. 저거 타고 싶었어? 응. 조그만 걸 아빠가 이거 돌려볼까? 응. 약간 두번. 아. 야이. 봤어, 아빠? 봤어. 저희가 원래 여기 왔을 때 오후까지 좀 놀다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경 보이시죠? 지금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일찍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짜를 잘못 맞춰서 여기 날씨 좋을 때 한번, 평일에 한가할 때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넓은 평지에서 애들 연도 날리고 좀 뛰어놀기 좋아 보이는데 오늘 비가 너무 안 좋네요. 아유, 아유, 야,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어찌. 아빠 보여. 어우, 미끄러웠어? 응. 소혜 언니가 보여도 소혜 언니가 안 데려갔어. 안 데려갔어, 소혜 언니가? 응, 그래서 아빠야 같이 가야고. 알았어, 그럴 땐 아빠 불러. 아빠 배가 또 떠나 보여도 돼? 배가 떠나버렸어? 응, 여기 갔는데 저기 오가네. 그랬네. 어, 뒤통수 찢어졌어. 근데 왜 뒤통수가 찢어져? 이렇게 아니냐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니 갑자기 이렇게냐. 이래서 싼 거 사지 말라고 했지. 집에 가서 빨리 가. 가운데 잡으세요. 저리 가, 나 혼자 저희 지금 정리 모두 마치고요. 카라반도 견인했습니다. 하, 여기 바닥에서 그냥 불멍 들어졌어.
보기는 좀 안 좋네요. 저희 여기 오늘 원주 문막교 난민캠프 제대로 즐겼는데요. 예당저수지 느낌도 나면서 강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뭐 배고프면 가서 그냥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노지 깨끗하게 사용해서 이 넓고 쾌적한 곳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 카이트 360 누구신지 혹시 저희 구독자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너무 반가워서요. 지금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정리해가지고 호섭이가 됐습니다. 저희 이만 돌아가 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